물, 불, 풍. 그래서 주지신이 있고 주수신이 있고 주화신이 있고 주풍신이 있고 또 주공신도 있고 그 약천계가요 아주 기가 막힌 경전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욕계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의 어떤 그 상태. 그 다음에 색계는 물질만 쫓아다니는 상태.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런 그 욕심과 물질을 조금 초월한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 아주 그,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어떤 철학이나 이런데 심취해 있는 사람의 경계를 이렇게 무색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 선비는 그렇습니다. 부인이 저기 일 나가면서 여보 여보 저기 저 보리를 말으라고 명석에다가 피워놨으니까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비가 오기 전에 얼른 그거 나가서 거두드려 놓으시오 이렇게 해놓고 신신당부 해놓고 갔는데 돌아오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멍석에 있는 보리 다 떼내려 가도 비 온 줄도 모르고 글만 읽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지. 저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헛거다. 이런 생각하고는 앞길이 막막하다 이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색게 사는 사람들이야. 무색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도. 들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실근 관찰한 영진이니 다 다 하게 할지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관찰하게 할지니 그 말이요. 관찰 피계 각 차별과 저 세계 욕계 세계 무색계라고 각각 차별함을 관찰함과 차별과 그리고 그 체성이 다 구경 끝까지 체성의 끝까지를 다 관찰해서 더 여시교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차적명이 진불자로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이름이 참다운 불자다. 저 앞에서는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보살이라고 수행지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살이 진불자야. 참다운 불자는 보살이 돼야 돼요. 참다운 불자. 그래 이제 뭐 불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그 존중심을 갖고 어떤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보살이니 진불자니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제4 생기주 그랬어요. 이거 들어본 소리죠. 생기주.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다. 이쯤 되면 이제 진불자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땅을 다졌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을 쌓았는데 수행이 기본적인 그 인생 무상을 관찰하고 고, 공, 무아, 무인 이런 등등을 다 마음에 잘 새겼어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잘 새겨서 잘 알고 있어. 그러면은 생기주,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제4 생기주 보살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난 나서 머무르는 보살은 종제 성교 이 출생이라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으로부터 출생했다. 근사하잖아요. 금강경에도 의법 출생분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우리 사실은 뭐 크게 아이고 나는 뭐 불교에 크게 아는 바도 없고 수행은 더 없고 이렇게 겸손해도 어느 정도 다 종제 성교 이 출생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부분 출생했어요. 그게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은 개인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따라서 차별이 있지만은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출생했어요. 성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출생한 거요. 상당한 부분 출생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에, 가르침을 좇아서 출생합니다. 요달 제유 무소유하야. 제유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바가 아님을 요달해서. 이건 앞에 거하고 차원이 또 다르죠. 앞에 거 뭐 무상하다, 뭐 무하다, 그런 거하고는 또 좋은 차원이 답니다. 제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유가, 유한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해서, 환히 깨달아서, 그런 말입니다. 요달은 깨달아서, 초가업 피법, 생법계로다. 저 법, 제유, 그겁니다. 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초과해서, 법계에 태어나, 법의 세계에 태어났다. 신불 견고 불가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믿는 것이 견고해서 가히 깨뜨릴 수가 없어. 그 전에, 중국에도 천자가 세 부인이나 불러도, 왕궁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또 여기 저 통두사 창건한 자장율사는 하도 훌륭한 인품이라서 그 신라 때 왕이 불러가지고 국정을 좀 같이 논하자 그랬어요. 국가에 뭐 이렇게 벼슬을 줄 테니까 오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자존금신 지불신, 내가 이 몸으로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견지 금계 불해범이라, 종이 어떻게 나가서 벼슬할 수 있느냐, 절대 굳게 지켜서 내 이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를 흐러뜨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한번 죽을지언정 절대 출가인으로서 그 가서 벼슬하고 그런 일은 않겠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신불견고 불가괴라. 부처님을 믿는 것이 견고해서 가히 무너뜨리지 않고, 관법 정멸 심 안주하며 법의 정멸함을 관해서 관찰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히 머물며, 법의 정멸한 경계를 관하는 거예요. 무상함을 관하고 고공 이런 것을 관하는 차원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수제 중생 실요지, 모든 중생을 따라서 다 체성은 허망해서 진실이 없음을 요지함이로다. 환히 안다. 모든 중생이 체성이 중생하지만 중생이 부처이고, 그렇지 어떻게 중생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체성이 허망해서 진실이 없다. 중생이라고 하는 체성이 만약에 요지부동으로 그렇게 있다면은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고 부처는 영원히 부처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딱 그냥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도저히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중생이 그 체성이 허망해서, 체성이 중생은 체성이 허망해야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죠. 빨리 허망해야 돼요. 중생은 그래 얼른 증급을 하지. 증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무슨 뭐 과장은 내 과장만 돼, 평생 과장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급해서 나중에 뭐 다른 대통령도 되고 그래야죠. 그래 중생이 보통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체성이 그대로 굳어져 있으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 체성은 허망하여 진실함이 없음을 요지하다. 요지함이로다. 세간찰독 업급 보아, 세간과 그리고 이 땅과, 찰토는 땅과, 그리고 우리가 지은 업과 또 업에 대한 과보와 생사와 열반도 다 이와 같으니, 이것도 뭐라고? 체성이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저기, 저, 전세방에 있다가, 월세방에도 갈수 있어야 되고, 또, 내 것으로 사서,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만약에, 세관 찰토가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업과 과보도, 비록 내가 현재는 이렇지만은, 불법을 배워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콩을 거두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거두고 싶으면 팥을 거둬야 된다는 사실, 이게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생산이 열반인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차원이 높은 이야기죠. 불자의 법에 여시 관하여 불자가 법에 대해서,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찰해야 돼요. 그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끊임없이, 뭐, 80, 90, 100살 이렇게 돼도 늘, 뭔가를, 그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자꾸 가까이 해서 마음 쓰는 법을 자꾸 하나라도 또 이제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야 내 생에는 좀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속인이 달라. 속인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져, 그릇이. 그리고 머리 좋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뭐글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를 배우자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하루 종일 뭐한 시간 내 들어도 뭔지 몰라도 그중에 한마디만 건지면 어디요? 한마디만 건져도 부처님 법문을 한마디 건진다는 게 그게 어디요? 1년 내 가봐야 그거 한마디 못 건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화엄행자들은 그래도 이 화엄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건질 수 있으니 그 어딥니까? 종불 친생 명불자로다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난 그 이름 불자로다. 근사하다. 그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다. 생귀 그 말이요. 아주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귀족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친생이야. 사생아도 아니야, 이거는. 친자식이야, 친자식. 부처님의 친자식이란 말, 친생이라고 했잖아요. 이야, 오늘 이 화엄경 공부한 사람 너무너무 아주 큰 다행이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부처님 친자식인 줄 이제 알았네. 부처님의 친자식인 줄 이제 알았네. 내 비록 어집잖고 탐진치 삼독도 많고 어리석고 난 모함 잘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은 나보고 친자식이라 하는 거? 그러니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 그 왕자 그 왕의 자식이 뭐 왕의 자식이라고 똑같이 왕자식 같은 이가 있나요?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부처님 친자식이라고. 그래서 다 잘난 건 아니에요. 못난 대로 친자식이고 그게 또 숙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처님이 친자식이야. 부처님이 친자식이니까 나는 부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뭐 못났다 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할 것도 없고 부처님이 친자식이니까 뭐가 가난해요. 그냥 수억 원어치 그냥 막 10억, 20억, 법공량을 막 하나 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더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겁날 거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딱 마음 놓아버리면요. 그렇게 마음 딱, 믿고 들어가 버리면 진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됩니다. 그 놀래는 거예요. 저 스님들이 다 세상 사람이 총무이고 어디고 뭐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천질이 얼마냐? 8억이다 그랬대.
그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도반들하고 여기 매달 나누는 거 그거 한 천질. 그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한 천질. 궁극적으로 그 정도 될 거야. 한 삼천질이라. 삼팔이 24여. 그래 된다고요. 그 아무 아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책임져도 돼요. 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딱 믿고 화반 탁출. 그 화반 탁출이란 말이 그 떡을 시루에 쪄가지고 시루채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화반 탁출의 선가의 말인데 시루채 내놓는다. 그거 옆에 하나도 안 뜯어먹고 그대로 화반채 내놓는다. 아, 그래 마음 써버리니까 그게 하나도 겁날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고 저절로 잘 돌아가요. 그 부처님 불사, 부처님 일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일 불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전부 그거, 거기에 뭔가 사가 끼어서 그렇지. 진짜 부처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절을 지는 일이든지 포기당을 하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는 일이든지 참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사하다가 잘못된 것은 참 무슨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 새 나가는 마음의 구멍이 있든지 뭐 어디에 구멍이 있든지 간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내 양심껏 한껏 하면 뭐 그거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 뭘 그렇게 염려할 게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불 친생 명불자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화엄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난 친자식 그 이름 불자다. 부처님으로부터 친자식이다 말이야. 내가 여기 오늘 강의하려고 사실은 예습을 하다가 이걸 보고 끊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이게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래. 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식, 생귀.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다. 부처님 종불 친생 명불자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또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야.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난 자식이다. 이거는 서자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DNA 검사할 것도 없어. 우리 DNA는 전부 부처님의 DNA를 타고났어요. 전부 부처님의 DNA를 타고났어요. 이거 확실히 믿고 삽시다 우리.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뭐 나는 뭐 어떤 집에 태어나서 뭐 태생이 뭐 머리가 둔하네 어쩌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구절 하나 건진 것만 해도 종불 친생 명불자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난 나는 친자식 그 이름 불자다. 좋다. 승진 승법이라 수승한 법으로 보다 더 수승한 법으로 나아가다. 과거 미래 현재 세 기중 소유 재불법을 그 가운데 있는 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요지 적섭 그 법만 해야 다 알고 또 알더라도 또 자꾸 쌓아 마음속에다 쌓아가고 익혀 그래서 원만히 해서 여시 수학 명 구경 이뤘다. 이와 같이 수학해서 하여금 완성함이로다. 구경은 완성 끝이란 뜻이니까 완성합니다. 삼세일체 제열애를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열애를 능수 관찰 실 평등이라 능히 관찰함을 따라서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부 열애고 근본적으로 열애여 여러분들의 손자,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할 것 없이 다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그 무한한 능력을 지닌 불성진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성지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까지 생각하는데 무슨 뭐 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실평등이다. 관찰 실평등이다. 다 평등함을 관찰합니다. 종종 차별 불가적이니 가지가지 차별함을 가해 얻지 못하느니 여시 관자 달 삼세로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 삼세를 달한 요달한다. 꿰뚫어 안다 이 말이요. 생기주의 찬탄이라. 여와 칭량 찬탄자는 나와 같이 칭량하고 찬탄한 사람. 생기주가 좋다고 이게 막 그냥 입에 침을 튕겨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차시 사주 제공덕이니 모든 공덕이 제4주의 모든 공덕이 된다 이 말이야. 생기주의 모든 공덕이 된다. 이거 뭐 생기주 하나만 해도 뭐 우리는 그당 공부 안 해도 돼요. 먹고 놀기만 해도 돼. 아 부처님이 친자식인데 뭘 그 걱정할 게 있어요. 좀 놀면 어때요 뭐. 아 놀아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아 나는 부처님이 친자식이다. 우리 부모 뭐 성이 내가 그런 말 했지. 국회 정각회 의장 그저 회장 주호영 씨가 그 전에 그 영덕의 지원장 지방법원장으로 있었어요. 그 국회 오기 전에. 그럴 때 거기 그 군수가 아 여기 뭐 군민의 교양을 위해서 뭘 그 좀 훌륭한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그 군민회관에서 뭘 이제 강의도 좀 하고 법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맨날 이제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뭐 지원장이 뭐 할 일 있나 군수하고 지원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야 너 그 영덕군 출신 큰 스님이 있는 거 니 모르나.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서 내가 한번 갔었어요. 그걸 가가지고 어제 했는데, 그래, 어제도, 그저께도 또, 그 영덕 군수에게다가 주호영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그 동네 큰 스님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니 빨리 와야 된다. 국회의원쯤 되면 군수 보고 그러나 봐. 그랬더니, 군수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잡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 다섯 명을 보냈더라고요. 꽃도 해오고 뭐 해가지고 다섯 명 보내가지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생기주 나는 부처님의 친자식이다 하면서 아니 내가 영덕 출신으로서 속속들이 다 한다. 어느 집안에 뭐 성은 뭐고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고 가난한 집에 살았고 무슨 뭐 한 일을 환하게 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어.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의 친자식이다. 한편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친자식. 이것은 우리 모든 불자가 다 같이 누려야 할 그런 그 참 그 큰 영광이고 행복인 것이다. 진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이 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해놓고. 해놓고 나도 영 그 유감스럽고 좀 후회스러운 데가 많았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씨도 있고 족성도 있고 뭐 집안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과거의 인연이고 지금 우리가 화엄경과 이렇게 인연을 맺었을 때는 부처님의 친자식이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친자식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모든 공덕이니 양능 입업 근수행이면 만행의 법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속성 무상 불보리로다 그랬어요. 무상 불보리 가장 높고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속성 빨리 이른다. 속성과 우리는 화엄 행자니까 뭐든지 속성이에요. 뭐든지 속성입니다. 빨리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친자식 됐으면은 이제 뭐 뺀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 친자식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환경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아, 내가 부처님 친자식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부처님 친자식 맞다, 이 말이야. 부처님 친자식 맞은 것을 우리가 여기 화엄경을 통해서 듣고 또 확인했고, 내 자신이 확인했고,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근사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화엄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설명한다고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성 무상 불보리로다. 무상 불보리 가장 높은 부처님의 보리를 속성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오늘 좋은 내용인데 오늘은 저기 저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공부 스스로 이제 모두 앉아서 덕담도 하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